하루 세 번 3분 돈이 될 종목 스포해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 중계 하현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활기찬 매수, 확실한 수익률, 유니온 대표와 5장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전해주시죠. 네, 일단 미증시는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기준의 4.4%에서 4.1%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호재가 유입된 반도체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다만 실적 우려가 부각된 금융주와 에너지 업종은 부진하였으며 종목 차별화 장세는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국내 증시는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1% 상승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일 시장의 흐름도 반도체와 기술주를 필두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장에는 국내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필두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 소형주들의 순환매가 예상되며 관련주로는 PSK홀딩스, STI, SNS텍 등 참고해보시고요. 또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가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의 순환매 또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관련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코스모 신소재, 백광산업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FMC를 앞두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오후장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텐데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장 주목해볼 업종은 미용기기 관련주입니다. 현재 AI 등 기술 발전으로 미용기기 분야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최근 빠른 성장세가 눈에 띄며 수출 다각화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관련주로는 미용기기, 소모품 판매를 조업으로 하는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60여 개곳 대리점 병원 매출이 발생하는 클래시스, 그리고 소모품 장비 660대 판매와 함께 해외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하이로닉 세 종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윤유은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성공 투자를 위한 필승 전략을 만나볼 수 있는 무료증권 강연회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크존 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황중계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